1월이 있고 천 하늘 천자가 새겨져서 천문의 포털 사이트를 열수 있는 그러한 개념의 마방진이기 때문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제가 알기로 이제 선생님이 여러 방송들을 많이 출연하시잖아요. 네. 이번에 새로운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신다고. 아, 제가 개인적으로 방송 활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요번에 새로 개편한 신테마로, 이것은 설기문 박사의 최면술과 만신의 테마 의식이 결합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새로운 프로가 2월 중순경부터 첫 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프로죠, 이거는. 그동안의 주제가 좀 무거웠다면, 이번에 촬영하는 주제는 가볍게 시작하는 걸로. 신세계 패밀리. 이것은 이제 신어머니와 신자손들의 좌충우돌하는 일상의 생활을 편안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 뜨거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무구가 등장을 한다고. 네. 있죠. 네. 제가 그래서 선생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요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신테마록에서 새롭게 선보여야 될 비장의 무기. 자,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제가 보였던 엑소시스트에서의 무기는, 금강저, 마방진, 신부적 등이 있었죠. 근데 요번에 촬영하게 되는 신테마록에서의 무기는, 제 성수인 눈꽃마녀 성수님이 직접 하사하신 거기 때문에 제작 기간은 거의 석달 가까이 걸렸고요. 요 디자인은 자, 보시게 되면은 열 손가락에 반지. 이거는 이제 오행. 화수목금토의 기운이 봉인되어 있고, 요 손등에 파는 마방진이 쳐져 있고, 가운데 이제 해와 달, 1월이 있고, 천, 하늘 천자가 새겨져서 천문의 포털 사이트를 열수 있는 그러한 개념의 마방진이기 때문에, 요 팔찌에 들어가 있는 것은, 부적의 글씨. 제가 또 신부적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오른손에 장착을 했을 때 노궁혈에서 발산되는 나의 기의 파장을 증폭시켜서 좀더 공격적이고 좀더 치명적인 영가의 전쟁에서 직격탄을 날리기 위한 저만의 무기가 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1회 때부터 착용을 하고, 바로, 테마를 시행할 거고, 또 다른 무기 중에 하나는, 침입니다. 제가 금강저가 여러 형태가 있지만, 개인적인 금강저는 일자형을 좋아한다고 했죠? 그 일자형이 금으로 목에다가 걸고 다니는, 이제 침도 놓게 되고, 수맥도 잡고, 그걸로 신체 불을 직접적으로 쓰기 때문에 몸에 이제 신부적도 내리고, 금강저의 역할도 하죠. 일자형. 네, 요번에는 좀더 섬세하게, 섬세하게, 요거는 침입니다. 물론 이것도 24K 순금이고, 상당히 끝에가 뾰족해요. 저 지금 들고 있는데 따끔거려요. 이 침으로 이제
몸에 직격적인 공격을 가할 때 놓을 예정입니다. 아직 살해자에 대한 정확한 증세를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지만 신상 정도만 정보를 받았고 내일 진단하러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퇴마 의식을 치룰 때 어떠한 형태에 걸맞게끔 모든 상황 정황이 이루어져도 저는 반드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관심과 시청 속에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빙의와 알 수 없는 귀신의 병으로다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의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짱의 엔터의 홈피에 사연 남겨주시면 그 많은 혜택에 어떠한 당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